서가 명가. 오늘 공부할 거는 대개 두 건물로 요약이 되는데 20세기, 그러니까 벌써 지났죠. 20세기 건축의 최후를 상징하는 두 개의 건물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보고 쇠퇴되고 있는 도시의 구겐하임이라는 유명한 미술관을 지었더니 도시가 다시 살아났더라.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미술관 하나가 도시를 살리는가. 그런 얘기 하나하고 하나는 후쿠오카에 있는, 많이들 가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캐널시티라고 하는 쇼핑센터 건물에 그 마지막 이런 미술관과 이런 쇼핑센터에 쇼핑센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도서관, 미술관 뭔가 모아서 하는 그런 것 중이니까 그 변화들이 왜 20세기 후반에 중요하다고 느꼈는가라고 하는 건데 박물관이다. 그러면 이제 또 중앙 박물관이 생각이 나고 제주도에 가면 박물관이 굉장히 많아요. 인사동에 가도 무슨 공예 박물관, 보석 박물관 뭐 조그만 것들이 많아요. 그런 박물관을 왜 만드나라고 하는 건데 뭔가 모아서 어떤 사람이 귀중하다 생각되는 것을 잘 간직한 다음에 그거를 누구에게 공짜로 보여주든지 돈을 받고 보여주든지 뭐 이런 보여주는 것을 한다 이거죠. 귀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일 먼저 한 게 박물관이라는 거예요. 뮤지엄이라고 하는 거는 뮤즈가 있는 집이란 뜻인데 뮤지엄은 기억이란 뜻이고 그 기억을 담는 물건들을 잘 보관하는 거. 그게 이제 미술관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박물관이 되고 미술관이 되고 그래요. 박물관은 언제 만들었냐면 너무 거창하게 출발하지만 이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걸로 거슬러 올라가요. 유럽에서부터 각절 그 서양 인도 제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 쭉 다니면서 세계가 넓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세계를 새롭게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세계를 발견하니까 시각이 달라졌다.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물관과 미술관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에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건데 대개 이 대항해 시대는 유럽의 열강들이 이 식민지화를 하기 위해서 쫓아나갔던 거지 무슨 뭐 지식을 올리려고 나갔던 것이 아닌데 거기에 나가보니까 영토가 넓고 물건들이 많고 여러 가지 곡식이나 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여러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한다면 건축과 관계없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물과 정보가 유통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큰 스케일로, 지구적인 스케일로 이 사물과 정보가 서로 오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날도 정보의 시대잖아요. 지구적인 스케일로. 그러니까 지식의 변화나 분류나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이때 만들어진 모습을 갖고 계속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건물이 변하지 않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때 가지고 온 식물이나 또는 사람들, 노예들 뭐 이런 거 또 새로 보이는 무슨 원주민들, 나무, 동물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새로운 식물과 종자가 특히 만들어지고 열대식물이 근사하게 보였는데 열대식물 중에 특히 오렌지, 이 오렌지 등등이 유럽 사람한테는 이국의 환상처럼 보였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식물원이에요. 왜 식물원부터 먼저 하는가? 식물원이 이게 정원,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놀이터, 궁전 뭐 이런 것들과 얽매이면서 식물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데 식물이란 뭐냐 그러면 외국에 있는 물건을 나무를 갖다가 심었다는 얘기는 그 나라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야자수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그 땅을 가지고 왔다.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유의 권한을 이렇게 계속 가지고 오면서 이제 하나둘씩 수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식물들이 이게 다 귀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것들은 식물은 식물이지만 요건 유기니아에 있는 거, 요거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거, 뭐에 있는 거니까 요게 지구를 압축한 거다라. 요 재미가 없으면 식물을 수집하지 않는다 말이야. 마지막 영토,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묶어서 어떤 건물 속에다 갖다 놓으니 그 건물에 있는 식물을 보면서 가보지도 않은 또는 지금 가지 않은 더 많은 영토를 상상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지적인 만족, 욕구가 이 사물을 모아놓는 걸로 시작이 됐다. 이러한 식물원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영국에서 런던에서도 조금 더 떨어진 것 같으면 큐가든이 있어요. 영국에 가시면 꼭 한번 들려보셔야 될 식물원인데 왕립식물원이에요. 왜 빅토리아 여왕이 왕립식물원을 만들었는가?
그만큼 대영 제국은 면적이 넓은 전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압축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식물원이다. 식물 키워가지고 뭐 하겠다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식물원이 있어요? 국립식물원. 제가 보기엔 없거나 저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영토에 대한 야욕이 없는 나라는 식물원을 안 만든다고. 수목원은 있어. 생태원 수목원이 있는데 식물원은 없다고. 그러니까 점령의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 식물을 가지고 있는 거다. 또 다른 하나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축소판이요. 세계 동물을 지배하는 그 동물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 지배하는 황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동물원이나 특히 동물원이 그런데 동물원은 표상의 건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동물원이 표상의 건축이 아니라 건축이 무언가 이데올로기를 표현한다 그 말이지. 건축물은 콘크리트처럼 멀대같이 이렇게 진대로 이렇게 있고 싸구려 다세대 주택 뭐 이런 거 어떻게 뭐 싼 주택 속에 이런 것들을 짓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무언가 더 나가면 무언가를 표상한다 이거지. 표상하면서 국가적인 이데올로기만 표상하니까 자본주의도 표상하고 욕망도 표상하고 표상하는 것 중에 제일 굵직한 게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 속에 자랑스러움도 있지만 부끄러움도 있다. 이거지. 그런 거를 욕망이라니까 뭘 나쁘게 볼 것이냐, 그거를 어떻게 들여다보느냐, 그 이거 제목이 사회를 읽는 건축이다. 그러니까 동물원은 원형인 세계를 나타내고 여기 익숙치 않은 동물은 아까 얘기한 먼 이국을 표현해요. 이게 이제 1663년에 베르사유에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기하학적 정원이에요. 가운데 루이 14세가 여기 구경을 하는데 오셔가지고 여기 구멍을 뚫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다봐요. 그 동물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또 여기 꼭 그 페놉티컨의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왕은 그럴 때 보면 교도관이 되는 거고 구멍을 보니까 여기는 죄수가 되는 거예요. 바깥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봤는데 요것들이 아, 재밌구나. 여기 뭐 새들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게 무슨 뭐 양계장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동물 농장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동물 키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백성에게 자랑하기 위한 거다. 왜 동그라미를 그리는가? 세계를 동그랗다고 생각했으니까. 동그랗다고 생각했으니까 동그란 것 속에다가 세상을 집어넣고 자르는 거예요. 그 구경하기도 편해요. 이게 동그라미 속에도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라 세상을 원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원으로 있다가 조금씩 이게 동물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소위 말해서 회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천천히 동물을 구경해요. 사람이 걸으면서 구경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꼬르비제가 여기 건축가 다니시는 분 있지만 뭐 건축적 산책로, 아키텍처럴 프로미네이드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생각하는데 꼬르비제가 움직이는 걸 만들었다. 천만의 말씀. 세상이 이미 움직이는 걸 많이 있던 것 중에 다들 모르고 있다가 꼬르비제라는 사람이 눈치채가지고 만들게 세상은 이미 걸어다니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건축은 항상 이론이란 뭐냐? 뒷북치는 거라고. 걷는 동물원은 비대칭적이며 자유로워요. 런던 동물원이 있는데 이거는 식민지를 확대한 대영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소위 말해서 파노라마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파노라마풍이 생기죠. 그러니까 국가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것이 동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물을 집어넣고 전시를 해요. 항상 유리 케이스가 있어요. 유리 케이스, 유리라고 하는 게 없었으면 어떡할까? 거기 안에 들여다보고 만지지 못하는데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갖지 못하는 그런 전시물을 만들어 놓고 전시를 해요. 그래서 이 박물관은 처음에 출발할 때 이렇게 물건을 많이 갖다 놓고 했는데 이게 호사가가 하는 거거든요. 돈이 많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방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지금 이제 평면이 이렇게 되고 동그란 로툰다에다가 벽에다가 한참 그 전시할 데가 없으니까 이건 옛날에 이런 집밖에 없었잖아요. 뭐 걸고 이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게 슬로운이라고 하는 영국의 한 사람이었고 자기 자택에다가 컬렉션을 한 다음에 그 진열실에다가 표면을 만들어서 동그랗게 만들면 뭐가 좋으냐면 한눈에 다 보여. 동그랗게 만든 이유가 있다고. 집도 동으로 만든 것밖에 만드는 재간이 없어서 했지만 사실 삥 그러다 보면 내가 만든 근데 그게 행복하단 말이에요. 모든 물건을 책 좋아하는 사람은 책이 많으면 행복하지 보지도 않는데
보석이 많아가지고 쫙 했다. 뭐 어쩔 수 없는. 근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줄 알았다는 게 문제예요. 개인적인 사적인 커렉션을. 요것이 최초의 공공박물관을 만든 원인이 됐어요. 한스 슬로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놓고 죽은 다음에 처음엔 자랑스러워가지고 임금이니 뭐니 불러가지고 자랑을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하다 보니까 이게 때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임금이 아유 우리만 보면 되느냐 백성들 좀 보게 해라 그래가지고 1년에 한두 차례 했는데 요게 근간이 돼가지고 공공박물관이 되고 그것이 커져서 이제 더 갖고 오자 더 뺏어오자 그래가지고 이집트 것도 갖고 오고 뭐도 갖고 오고 훔쳐온 거잖아요 전부 다들 그래도 대형 박물관을 만들었다. 이게 그 시작이에요. 미술관은 어떻게 됐나. 시스틴 성당은 사실은 건물 자체가 미술관이에요. 건물에 미술이 붙어 있으니까. 건축과 회화나 조각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회화나 조각은 건축의 빈 공간을 이용했지 따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근대 이후서부터 달라졌어요. 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 있는 유명한 유럽의 궁전들도 잘 보면 다 미술관의 일부의 역할하고 있어요. 그림을 붙여놨어요. 너무 많아지니까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미술 애호가들이. 그러니까 아까 박물관하고 다를 바가 없게 수집침과 이루어졌다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술관도 첫 번째는 국가의 권위를 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가 표상인 이로서의 문화시설을 만들어주고 그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시설이 미술관이에요. 이 미술관은 약탈해 온 물품을 진열하니까 박물관과 마찬가지인데 18세기까지 왕후 귀족의 사적인 컬렉션을 가지고 있다가 공개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근대 미술관의 시작이고 이 부르봉 왕조 18세기 말에 컬렉션을 공개한 것이 지금 루브르 미술관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미술관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조금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아까 지식인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것처럼 아카데미의 권위에 대한 반발을 가지고 후원자인 부르주아들이 이렇게 맞아요. 요새 이제 우리나라 뭐 리움 미술관 그러면 삼성의 홍나이 여사가 뭐 미술에 관심이 있어서 만들어줬다. 뭐 이런 식의 후원자가 미술관을 만들어준다. 이런 것처럼 이제 인상파라고 하는 새로운 파가 생기니까 인상파도 뭐 옛날 같으면 사람 얼굴, 귀족 얼굴 그려주다가 이게 아니라 미술가 자체가 보는 자기의 눈을 가지고 자연을 바라보고 빛을 바라본 걸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작가 개인의 문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후원해 주는 것도 국가로부터 떠나게 됐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미술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약탈의 예술이었는데 그 다음에 미술관은 상품의 예술로 바꾸니까 누가 사주는가에 따라서니까 이제 미술관이 뭐 어떤 일을 하냐면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작가를 키워주고 뭐 해주고 값을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이제 미술품을 갖다가 따로 거래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생기면서 값을 정해지게 하는 미술관입니다. 이때 두 번째 미술관의 가장 큰 작품의 특징은 노란색을 썼지만 화이트 큐브라고 하는 거예요. 전시하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하얘. 이 하얀 게 이제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있다. 하얀 공간은 뭐냐? 우선 비일상적 공간이에요. 밖에서 이렇게 지나다가도 돈만 내고 미술관에 들어오면 미술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술관 자체가 하얀 벽면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비일상적인 느낌을 갖게 되고 그 예술이 자율적이다. 자율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 게 스스로 자기의 규칙에서 자기가 만들어간다는 근대 정신을 잘 나타낸 거기 때문에 어떤 의식을 일상성에서 잘라내는 데 아주 유익한 방법이 화이트 큐브였어요. 화이트 큐브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만들면 그 이 미술 작품이 굉장히 돋보여요. 돋보이고 다른 것으로 분리가 돼요. 분리되고 독단적이 되고 그리고 가장 우월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게 되는 특징이 있어서 미술가에 따라서는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세 번째 미술관은 이런 거였어요. 뭔가 자연의 장소에 대하여 뭔가 합치려고 하는 그런 게 바뀌면서 미술관이 뭔가 자연 속에 바뀌고 뭐 하얗게 칠해져 있긴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작품들을 따로따로 해서 거기에 맞는 걸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뭔가 풍경이나 풍토로 바뀌기도 해요. 요거는 굉장히 뭐 이야기를 필요한 거지만 어쨌든 옛날과는 다르게 2000년 정도 되니까 풍경, 물질, 환경, 특히 이 환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미술관도 안에 있는 걸 바뀌려고 그러고 전시관도 바뀌려고 해요. 여기 모네 그림이 있고 여기 리차드 롱의 설치 미술이 있는데 두 개가 사실 같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같이 있어요. 미술관이 화이트 큐브로 벗어나는 일들이죠. 이게 뭐냐면 미술관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변하고 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미술관에 가면 미술 작품도 중요하지만 미술관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는 것도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어요. 도서관도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도서관은 아까는 식물이며 동물이며 똑같은 말이지만 지식을 어떻게 세계를 가지고 세계를 표상할 거냐, 동물원이 원으로 된 것처럼 이 지식이 만든 책들을 가지고 만들 거냐라고 해서 또 대형 도서관이 문제인데 이때도 1857년 이때가 대단했던 것 같아. 요 대형 열람실이 있는데요. 이 도서관이 이렇게 긴 이유는 이게 스팬이 짧아서 그래. 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길게 만들면 사람들이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데 책은 없어요. 책을 들고 와가지고 읽기만 하고 책은 딴 데다가 넣어야 돼. 잠깐 들고 와서 햇빛이 비추는 곳에다가 만드는 이런 도서관을 길게 만든 것이 이게 이제 뭐 개인의 도서관이었겠지만 첫 번째의 이제 공공도서관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조금 사진이 모호하지만 앞에 책을 갖다 놓고 공부하는 것도 여기 앉아서 책을 갖다 놔요. 자기. 꼭 자기 공부방 같죠? 그런데 항상 요 빛 있는 곳에 옆에 가서 해요. 전등이 후에 달았을 거야, 아마. 이렇게 빛 있는 곳에 앉아서 책 있는 데 가야지. 요게 도서관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이 몇 권 없을 때는 저렇게 되다가 책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히스토리 뭐 쭉 했어요. 여기 뭐 쇠줄을 다 달았어. 그래가지고 앉지 않으니까 다리 아프니까 이렇게 하나를 걸치고 서서 봐.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것들은 아까 긴 교회당 건물 같은 그런 것 속에 창가가 가깝고 채광이 되면서 책을 읽는 이런 방법인데 그런대로 책이 많아져가지고 만들었을 때는 도서관이 됐어요. 도서관도 뭐냐면 또 동그랗게 만들어. 세상이 12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12개 나눈다고 했으니까 평면도 12개로 나눠. 그래가지고 각종의 상징적인 어휘를 가지고 도서를 분류하다가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기가 막힌 지어지진 않았으나 이게 근대 건축의 출발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에티엔드 블레, 루이 블레라고 하는 사람이 계몽주의 건축가였는데 이 사람이 현상 설계 냈어요. 물론 실천은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주변에 보면 책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도서관을 만드는데 책을 어떻게 만들겠냐. 책이 지금 이렇게 몇 단, 이게 이 당시에 만들어진 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단, 두 단, 석 단, 넉 단 있어요. 그래가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몇 명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요걸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책을 신청을 하면 표가 가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건너서 줘요. 책을 빼서.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광대한 스케일의 공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빛도 이게 돔을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빛이 쬐이면 하늘에 있는 지식의 지혜의 빛이 여기를 그린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으면서 근대적인 공간을 만들어 있는데 이 책의 시스템을 이걸 제안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건축가였어요. 도서관 학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건축가가 그 공간의 배열을 가지고 수많은 책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게 근간이 되니까 벽식은 벽식인데 조금 다르고 뭔가 책을 대여하는 방식이 다르죠. 굉장히 중요한 도서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발전이 되니까 아까 그 자연미술관처럼 방을 똑같이 나눈 다음에 쭉 앉아요. 여기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수가 여기 학교에 뭐 있었는데 책을 읽으면 여기서 읽어야 돼요. 감시. 도망가면 안 되니까. 갖고 튀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서가 딱 뭐 항상 이 팽업티가 똑같은 거야.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보고 앉아있는 사람이 동그랗게 만들어 책은 꺼집어다가 여기서 보고 만드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학은 가운데 중정에 크게 집어넣고 이거는 채광을 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도 빛도 줘야 되고 빛도 줘야 되고 전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연 채광을 만들어보니까 도서관의 형식이 가운데 중정을 두고 서가를 다층으로 만드는 이런 식의 도서관이 대학 도서관으로 발전이 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박람회가 있는데 아까 또 비슷비슷하게 근대는 출발했대요. 왠지 모르게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식물을 얘기할 때나 동물을 얘기할 때나 책을 얘기할 때나 그저 이 다루는 그 오브젝트가 다른 거지 관리하거나 하는 시스템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서가 영감.